네, 오늘 3월 10일 울진 삼척 산불 제7일차 09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어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더 공세적으로 진화를 추진했지만은 소강리 군락지 경계에 침입한 화선 때문에 조금 발목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다만 어제 작전에서 요 4번, 5번, 6번 지역이 완진됨으로써 울진 지역 대부분의 주민 거주 지역과 또 이쪽 삼척 지역, 사곡리 지역까지 완전히 생활권 영역은 안정화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산불 영향 구역은 153헥타르가 늘어난 19,233헥타르고요. 피해는 주택 285채 등 455개 조금 더 발견이 돼서 455개가 되겠습니다. 어제 좀 이 소강리 상황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상당히 긴 화선이 이쪽 응봉산 지역에 화쇄를 등에 업고 이 소강리 군락지를 굉장히 큰 규모로 위협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소강리 지역에 들어온 화선 길이가 총 5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화선이었고 그 중에 요 13번 지역에 해당하는 그 장평임도 쪽인데요. 약 2km 정도 되는 화선은 인력 진화로 어제 저녁 6시경에 완진이 됐고 그 인력을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 저기 총 437명의 굉장히 전문화된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전문진화대 등 437명과 지상진화장비, 소방차 등 포함해서 82대 또 드론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드론 타격대까지 해서 이 나머지 3km가 정도가 되는 이 화선 지역에 집중 배치를 해서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07시 현재 한 50% 정도 진화가 됐고 다행히 방어선을 구축한 요 임도 그 위쪽에서 더 이상 화선은 전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전 중에 헬기로 집중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전문진화대 등 사력을 다해서 이 소강리 군락지 핵심 지역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점을 제가 현장에서 새벽 1시경에 현장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은 매우 추웠고 소방차 등 지원을 받아서 소방력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선은 우리가 보호할 이 핵심 지역으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상은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양호한 기상입니다. 시계 확보가 가능하고요. 풍향이 주로 서풍 쪽으로 하루 종일 불면서 굉장히 약한 서풍이 부는 상태로 연무가 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쪽 지역에 헬기 타격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기 남아있는 이 금강소나무 군락지 경계 내에 있는 화선을 가장 빠른 조속히 정리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원을 헬기 82대를 총동원해서 이 산불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10번, 11번, 14번 구역에 응봉산 지역에 모여 있는 이 산불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진화율 아직 소강 상태라 7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75% 진화율을 오늘 하루 집중 진화를 해서 진화율을 상당히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오늘 상황과 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